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만개하지 않은 벚꽃 로드가 있는 평창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평창 방림면에는 꽤나 긴 벚꽃 로드가 있는데요. 근데 아직도 이곳의 벚꽃 로드는 만개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벚꽃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은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평창으로 떠나보길 추천하는데요. 제가 갔을 때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한 벚꽃 나무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쯤 방문하면 만개한 벚꽃 로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평창역에서도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즐길 수가 있는 벚꽃 로드입니다. 이게 길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걷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량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벚꽃 다 끝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. 아직 평창에는 끝나지 않은 벚꽃 로드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정선입니다. 정선도 역시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서야 만개한 벚꽃 로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도착하니까 정말 쌩쌩한 벚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다른 곳들은 벚꽃비가 날리는데 이곳 정선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. 정말 제가 딱 갔을 때 만개했던 시점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 로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정선에 있는 벚꽃 로드는 옆에 주차할 공간도 많아서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북평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벚꽃들이 만개를 했기 때문에 꼭 이 로드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. 벚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강원도에서 또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끝나지 않은 벚꽃길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30분 거리에 문치제가 있기 때문에 문치제까지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동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해에는 약간 독특한 벚꽃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동부사택입니다. 이 동부사택은 옛날 레트로 느낌이 나는 사택에 벚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. 부지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동부사택에 있는 벚꽃 나무가 정말 너무나도 커서 이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. 이 벚꽃 로드는 많지만 이렇게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벚꽃 포인트는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만개를 한 시점이었는데 방문객도 정말 적어서 추천하는 포인트고요. 만약 나는 벚꽃 로드가 조금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동해 동부사택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벚꽃 포인트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삼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척 맹방으로 가면 항상 매년 아름다운 유채꽃과 벚꽃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유채가 정말 만개한 상태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벚꽃 또한 만개한 상태였지만 아마 이번 주는 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유채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지는 유채꽃을 즐기러 삼척에 떠나보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방문객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방문해야 여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파란 바다와 노란 유채꽃의 조화를 한번 즐기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삼척에 정말 숨겨진 벚꽃 명소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봉황산입니다. 제가 볼 땐 벚꽃산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정말 벚꽃이 산에 뒤덮고 있어서 이 핑크핑크한 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벚꽃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이 봉황산을 벚꽃 명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봉황산을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삼척에 방문하셔서
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이렇게 핑크핑크한 산을 보는 건 저는 처음인데요.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또 그리고 방문객까지 적어서 그 점도 매력 넘치는 동황산이었습니다. 그리고 동해에 또 다른 독특한 벚꽃 명소가 있어서 저장해 놓으시라고 소개해드리겠는데요. 동해 구 상수시설입니다. 이 구 상수시설도 벚꽃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력적이었는데요. 거기다가 하나 더, 이 초록색 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 앞에 벚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어우러지는 모양새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아쉽지만 벚꽃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제는 내년을 조금 기약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래도 강원도에 벚꽃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독특한 구 상수시설을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삼척에 방문하셔서 꼭 한번 이 아름다운 포인트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동해에도 아름다운 벚꽃 로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. 바로 전천 새누리체육공원 근처에 있는 벚꽃 로드입니다. 이 전국의 벚꽃 로드가 사람이 정말 많아서 사진 찍기도 어렵고 즐기기도 너무나도 어려운데요. 하지만 이 전천 벚꽃 로드는 사람도 적고 아름다움은 강원도의 풍경과 함께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 구경을 일찍 가는 것도 좋지만 한 주나 두 주 정도 뒤에 이 강원도로 벚꽃 여행 가시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.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벚꽃 명소들을 즐길 수가 있는 게 이 강원도 벚꽃길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전천 벚꽃 로드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하는 벚꽃 로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즐길만한 여행지로 동해에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랑 숨겨진 해변인 하평해변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척에서도 숨겨진 해변인 부남해변과 덕봉산까지 함께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